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아, 저는 지금 용문면 조현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은 좀 실거주를 위한 그런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, 제가 좀 먼저 이렇게 좀 둘러봤는데요. 정말 시공 그 마감 상태가 굉장히 훌륭합니다. 뭐 웬만한 브랜드 시공 업체보다 뭐, 예, 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이 지금 건축업자분이 나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. 예. 정말 양평에서는 손에 꼽는 그런 분이고, 건축 자재라든가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 뭐 하나 뭐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완벽한 좀 시공 상태를 보여주고 있네요. 더 예전보다 좀 더 발전된 그런 좀 모습을 좀 저는 봤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저도 만약에 제가 집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, 제가 건축주가 돼서 좀 의뢰를 한다고 하면 좀 맡겨보고 싶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. 정말 의뢰를 하고 싶은,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. 자, 실거주용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, 한 6가구 정도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. 소규모 단지고요. 조현초등학교 도보거리 가능하고 버스 정류장 인근에 다 있고요. 굉장히 뭐 향도 남향바지로 굉장히 좋고, 뭐 여러가지 장점이 많은 그런 주택 되겠습니다. 일단 내부 인테리어 보시면 주부님들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. 자, 바로 외부, 내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 도로가 이제 단지 내 진입하는 도로입니다. 그래서 폭이 굉장히 넓고요. 충분히 차량 교행 가능하도록 단지 내 도로 굉장히 넓게 빼놓으셨고, 전반적으로 지형은 이제 평탄지라고 보시면 되고, 경사는 뭐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겨울철에 전혀 뭐 진입 눈이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진 않아요. 자, 이렇게 쭉 진입 정면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좌측에 보이는 바로 요 주택, 예, 철근 콘크리트 조에 단층 주택입니다. 기역자 모양의 이제 단층 주택으로 좀 건축이 되어 있고, 자재 하나하나가 굉장히 관리하기 편하게끔 되어 있어서 전원생활 하시는데 큰 불편함 없이 아파트 생활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시공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. 자, 우측에는 이렇게 차량 주차장 진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넓은 대문 되어 있고요. 좌측에 사람이 드나들 수도 있게끔 이렇게 쪽문 해가지고 두 개 출입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, 대지가 약 한 162평 정도 되는데요. 그 중에 이제 주차장까지 좀 넓게 좀 빼서 실질적으로 들어오시면 마당이 이렇게 넓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내 땅에 차량을 좀 많이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, 뭐 경계 따라서 이렇게 펜스도 그냥 좀 튼튼하게 디자인 펜스로 해가지고 예쁘게 좀 단지 내 전체 일괄되게끔 좀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자 이렇게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넓죠. 대략적으로 뭐 3대 정도는 충분히 여유있게 주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. 포장 굉장히 잘 되어 있고, 메인 마당 쪽 잔디 시공 뭐 조명이라든가 조경수들 이렇게 예쁘게 또 연출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주택의 좌측으로는 여기 미니 텃밭 조성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주택의 뒷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디딤석하고 뭐 파쇄석으로 이렇게 쫙 다 포장이 되어 있고, 야외 수도가 그 다음에 지하수 관정 개별 지하수입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주택의 뒷부분은 뭐 별건 없어요. 이렇게 깔끔하게, 굉장히 깔끔하죠. 네, 풀뚝거나 뭐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. 하여튼 관리하기 굉장히 편하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정화조가 없는데, 요 지역은 오폐수 직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리하시기가 편하시겠죠. 자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아, 집은 정말 예쁘네. 해도 보십시오. 지금이 뭐 이제 1시 정도 됐는데 해가 굉장히 잘 듭니다. 잘 들어요. 그리고 건축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철근 콘크리트 조의 단층 주택이고, 와이드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죠. 예, 와이드 벽돌 마감, 그 다음에 지붕은 경사 지붕에 징크 마감, 그리고 앞에 데크도 다 석재 데크입니다. 현무암 판석으로 해가지고 30T짜리로 두께로 해가지고 데크도 굉장히 넓고요. 나중에 이제 중공이 떨어지면 이쪽에 바베큐장, 여기가 이제 바로 주방 쪽이라서 이쪽에 좀 선룸을 빼시던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의 데크에서 별도의 공간을 또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
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예, 디자인과 구조입니다. 일단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.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예쁩니다.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뭐 현관 앞에 예, 이렇게 빗물도 다 가릴 수 있게끔 이렇게 잘 공간 마련해 주셨고, 현관문 굉장히 넓습니다. 이렇게 좀 시스템도로 잘 되어 있고요. 자, 들어가시면은 전실이 있어요. 근데 굉장히 넓습니다. 전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고, 좌측 정면 공간 수납장 또 화이트 톤으로 해가지고 뭐 신발은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, 바닥도 다 타일, 고급 타일, 포세린 타일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셨고,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되어 있고요.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화이트 바닐라 약간 그 원목 나무 톤으로 이렇게 좀 따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들어가시면은 바로 좌측에 이렇게 방이 하나 있습니다. 뭐 게스트 룸으로 좀 활용이 하시거나 자녀분들 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방 안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요즘에 이게 좀 기본인 것 같아요. 실거주용 주택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고, 네, 뭐 굉장히 깔끔하죠. 커튼까지 다 해놓으셨습니다. 벌써 네, 이게 커튼이 저거 같아요. 저거 그 안막 저거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게 이제 한 번 더 대셔야 되겠죠. 예쁜 커튼으로. 예, 그래서 1차적으로 커튼까지 이렇게 좀 다 해놓으신 것 같고요. 예, 뭐 충분 아이들 방으로 쓰기엔 충분한 사이즈입니다. 자, 나오시면 이제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공간이죠. 거실 겸 주방인데, 지금 보시면 천장 조명 같은 거 뭐 이렇게 우물 조명, 간접 조명으로 해가지고 핀 조명, 그 다음에 실링팬까지 세 가지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거실과 주방을 일체형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거실이 이렇게 넓지는 않아요, 실질적으로. 근데 주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습니다. 보시면은 뭐 디귿자로 해가지고 주방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죠. 그러니까 이 공간을 전체로 약간 파티 룸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, 그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. 주방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후드가 없습니다. 천장에 후드가 없죠. 이게 인덕션이 저도 이거 처음 봐요. 솔직히 처음 보는데, 요게 후드 뭐 일체형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열면 여기 앞에 공기가 빨아들이는 뭐가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조리를 할 경우에 이렇게 뭐 이쪽으로 다 빨아들이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냥 고가형 인덕션인 것 같아요. 메리트 있고, 쉽게 이건 오븐이네요. 오븐 에어프라이기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전자제품. 전자제품도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. 이야, 좋긴 좋습니다. 수납 공간 뭐 말이 필요 없어요. 정말 그 주부님들이 좋아할 만한 주방이다. 그리고 한켠에는 이렇게 또 세탁실 겸 다용도실. 네, 이렇게 이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. 그래서 외부에 굳이 창고가 필요 없습니다. 여기서 이제 뭐 김치 냉장고, 그리고 뭐 식자재 같은 거 여기다 다 수납이 가능하고, 여기 또 냉장고 또 들어가죠. 큰 냉장고도 여기 또 들어가고. 네,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. 슬라이딩 도어로. 굉장히 예쁘게 해진 돼 있습니다. 이 벽면은 또 타일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타일로 돼 있고요. 요게 메인입니다. 이 집은 이 거실과 이 주방 공간, 이게 바로 메인이에요.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다 빌트인 되어 있고요. 요 공간이 굉장히 예쁩니다. 자, 그리고 더 이제 직진해서 가시면, 복도 따라가시면 좌측에 방, 두 번째 방이에요. 두 번째 방은 이렇게 붙박이장이 다 시공이 되어 있고, 에어컨 커튼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보셨던 방보다는 사이즈가 좀 더 커요. 왜냐하면 붙박이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좀 면적이 좀 넓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또 이 욕실이 대박입니다. 이게 자, 들어가시면은 세면대가 두 개가 있죠. 그래서 자녀분들 나란히 양치할 수 있게 뭐 손 씻고 세수하고 할 수 있게끔 세면대 두 개 빼놓으셨고, 그 다음에 비데 일체형 변기, 이것도 고가죠. 그리고 자, 조정 욕조입니다. 요즘 트렌드가 조정 욕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, 이게 시공 자체가 좀 까다로워요. 왜냐면 이게 또 방수 문제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방수가 또 깨질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안 하시는데, 해놓으니까 정말 고급스럽고 호텔 느낌 나네요. 이렇게. 그리고 타일도 굉장히 큰 타일이에요.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이게 사이즈를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큰 타일입니다. 약간 호텔식 그런 인테리어를 좀 보여주고 있고,
욕조 있는 쪽도 유리 전체 위까지 이렇게 다 막았어요. 그래서 아예 샤워 부스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그냥 호텔식으로 돼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하나 또 보여드릴 게, 자 보시면 보통 화장실 문틀이 이렇게 노출이 돼야 되는데요, 이게 하나도 합판을 대가지고 이렇게 보면 약간 무몰딩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? 굉장히 예쁩니다. 합판을 하나 더 대가지고 아예 문틀이 안 보이는 그런 효과를 좀 내셔가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좀 디자인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런 브라인드도 예, 허니콤으로, 이것도 고가형인데 예, 역시 수준에 맞게끔 이런 작은 자재 하나하나가 다 수준에 맞게끔 좀 이렇게 예,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안방입니다. 아, 자, 안방은 침대까지 지금 아, 다 세팅이 되어 있죠. 침대 헤드 쪽하고 옆에 저 화장대 예, 그리고 에어컨 그리고 간접등 핀 조명 이렇게 은은하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. 좌측에는 이제 드레스룸 시스템 행거로 이렇게 드레스룸 세팅이 되어 있고, 안쪽에 이제 좀 자그마하게 또 욕실까지, 부부 욕실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, 확실히 자녀들 방하고 예, 기업자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거, 그런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. 구조적인 면에서. 자, 이렇게 쭉 전체 다 보셨고, 총 방 3개 욕실 2개죠. 방 3개 욕실 2개, 그 다음에 거실, 굉장히 넓은 거실과 주방, 이렇게 좀 오픈형으로 좀 쓰고 있고요. 예, 거실보다 주방이 좀 더 커 보입니다. 그리고 주방 한 켠에는 이렇게 예, 다용도실, 세탁실 겸 다용도실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조현리에 소재하는 단층주택 매물이었고요. 아,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, 돈값 한다. 아, 역시 예, 돈을 들인 만큼 예, 나오네요 결과물이. 예, 굉장히 좀 예,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주택이었고요.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요 정도 컨디션은 돼야 이렇게 뭐 관리하시거나 하는데 크게 예, 좀 무리 없이 편하게 아파트 생활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다 좀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매물이고, 좀 길게 보시고, 어차피 세컨하우스가 아닌 실거주용 주택이기 때문에 좀 길게 좀 내다보신다면 뭐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으실 것 같아요. 들어간 만큼, 지금 보신 것만큼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을 거로 보입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. 이제 뭐 날씨가 완전히 봄날씨인 것 같습니다. 설랑설랑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데 네,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좀 야외 활동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